미국 정부가 북한군 3천 명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현지 시각 23일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 원산에서 배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뒤 동부 지역의 군사시설 세 곳에서 기본 전투훈련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이 현재 적응까지 마무리하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할 수도 있다며 섬뜩한 경고성 발언도 했습니다. If these North Korean soldiers decide to join the fight against Ukraine, they will become legitimate military targets.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던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백악관 발표에 앞서 북한군 파병을 처음 인정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That is a very, very serious issue. And it will have impacts not only in Europe, it will also impact things in the Indo-Pacific as well. We've seen. 한국 정부 발표 닷새 만에 공식 확인해준 이유로 미국은 공개 절차를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최대 관심사인 북한군 파병이 전쟁에 미칠 영향과 러시아를 돕는 대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국에 이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까지 파병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국제사회는 확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 보도에 허위 과장 정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정원이 왜 북한군 파병 발표로 소란을 일으켰는지 의문이라며 파병 증거는 평양에 직접 물어보라고 덧붙였습니다. Республики есть, а где они находятся, уточните, пожалуйста, в Пхеньяне. Это их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러시아는 이어 한국 정부에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이 당혹스럽다며 러시아와 국민의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조치에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언포를 놨습니다. 스폰서럼 в антироссийской истерике биться. Разумный здравый смысл властей в Сеуле. 푸틴 대통령도 지난 6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거라며 경고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하원은 전쟁 상태에 처하면 모든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북러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러시아 하원은 다음 달 초 비준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정보다 앞당긴 오늘 만장일치로 처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핵미사일 관련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북한이 계속 실패하고 있는 정찰 위성에 대한 그 고급 기술들이 들어가가지고 북한이 그걸 성공시켰을 경우에는 이건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한 전문가는 러시아의 군용기가 상습적으로 한국의 방공 식별 구역을 침범하며 한반도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경우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때문에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조치를 선행적으로 취할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이후에 변화나 여러 가지 운신의 폭에서는 제약을 당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북러 동맹에 대응을 해서 억제력을 강화할지 더 중요하거든요. 비자 발급 제한 등 인적, 물적 교류를 제한하는 조치 등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제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경제적 의존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의 경제적 압박 수단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입니다.